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2월 24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도훈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장부성입니다. 네, 오늘 장부사장님과 저의 목소리 톤의 차이가 더 극명히 벌어졌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이러다 우울증 걸릴 것 같습니다. 안 돼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진짜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주식 투자 하다가 이 나이에 성격 버리고 마음에 상처 입고 예, 그런 분들이 안 되죠. 건강 이러면 안 됩니다. 걱정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단기적으로 지금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힘든 구간입니다. 네, 너무 예. 힘든데 또 예. 생각해 보면 작년 재작년에는 그냥 눈만 뜨면 너무 좋았던 시절도 있었어요. 아, 좋았던 시절이 잠깐 있었네요. 아니, 장 부사장님 엔비디아 예. 생각해 보세요. 아. 그렇게 오랜 횡보를 거치고 나서. 매번 그렇게 사상 최고치 경신할 때 네. 그때는 좋지 않으셨습니까? 아, 그런 걸 버리고 또 이렇게 어려워하는 게 좀 말이 안 되네요. 우리가 일일이 하지 말자는 거죠. 좋았던 시절도 있고 지금 안 좋았지만 또 지나가면은 좋은 시절이 또 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 좋은 것에만 네. 너무 시선을 집중하고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까지 네. 뭐 이야기하지 네. 마시고 이 구간에서도 우리가 기회를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좋을 날을 네. 생각하면서 좀 긍정적으로 네. 마음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느낌이 어떤 거냐면 뭔가 줬다가 뺏는 느낌. 분명히 장 초반 좋았거든요. 제가 왜 우울하냐면 부사장님 그거예요. 머리에 지금 예. 비가 내리는 아,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그 좀 치워주시고 예. 그것 때문에 제가 조금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예. 초반에 예. 선물 시장도 그렇고 예. 장 초반에는 강하게 반등을 예. 하다가 올라와요. 예. 장중에 힘을 잃고 예. 힘을 꼬꾸라지는 잃고 시장 때문에 꼬꾸라지는 시장. 예. 근데 저는 그런 시도 자체가 굉장히 또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의미 있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반등에 대한 그런 에너지를 계속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힘을 내시고 위로가 안 되나요? 여도금이란 이름이 올라오는데 네. 여도금이야 여도운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이게 금운동 중에서 여러분 금이 가장 비싸서 제일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은이요. 은. 굉장히 실용적입니다. 우리 맞습니다. 산업에도 은이 얼마나 다 쓰입니다. 많이 쓰입니까? 굉장히 많이 쓰이니까 은이 좋다는 거 예, 좋다는 거 미리 네. 말씀드리고 자 잠시 네. 후에 또 네. 우울한 우리 장 부사장님을 만든 그 시장 상황에 대해서 면밀하게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미래에셋증권 김석관 선임과 함께 네. 하는데 이분은 또 오시면은 다양한 시장의 그림을 촥 정리를 한번 해주시잖아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월가에서는 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잠시 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학년 교수와 함께 정리해보도록 하죠. 예.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예. 오늘 똑같은 내용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우려가 심화가 되면서 주식이 좀 빠졌는데요. 특히 나스닥 지수가 5일 연속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가장 많이 빠진 게 테크주였다라고 네. 좀 보시면 되고 테크주에 대한 반등이 어제 나올 뻔했지만 역시 무산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벌써 며칠째입니까? 3일째 무산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보시고 네. 3대 지수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다우가 1.38% 마이너스, S&P500이 1.84% 마이너스, 나스닥이 무려 2.57% 마이너스 나면서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고요. 네. 똑같이 보시겠지만 뭔가 조금 잘 가다가 힘을 잃고 하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네. 조금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약간 기분이 좀 그렇고 제가 이제 글로벌 라이브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기분 좋게 집에 들어가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완전히 진짜 안 좋아서 아까 어떤 분이 저한테 아침 먹었냐고 물어보셨는데 아침 못 먹습니다. 아침에 항상 군것질 하시죠? 오늘 하셨어요? 아침에 이제 과자를 그러니까 제발 그만 드시고 그만 먹으면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늘 얘기합니다만 시장에 반등의 여진 있습니다만 악재가 더 커지다 보니까 빠진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제 장중 반등은 3대 지수가 모두 네. 정말 그 상승의 코앞까지 갔다가 혹은 살짝 넘었다가 다 내려와가지고 너무 아쉬운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지금 자료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살짝 좀 딜레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료 예. 바로 보여드리면서 잠시 후에 좋은 것도 아닌데 뭘 보여주니까 예. 안 보여주면 되지. 그래요. 예, 말로 설명하겠습니다. 말로. 지수 기분 나쁘니까 보지 예. 말죠. 특히 나스닥이 어제 1% 상승해서 네. 2.57 마이너스라는 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올라갔던 것이 금값밖에 없다. 물론 픽스도 있지만 금값밖에 없었는데요. 금값이 15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어주면서 1908달러에 올라왔습니다. 2000달러가 눈앞에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는 예. 이 생각을 했어요. 예. 집에 있는 금부채를 팔아서 이제 현금을 좀 비축을 해서 미국 주식을 더 사야겠다. 지금 몸에 금부채가 상당히 많은 걸로 좀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진짜 금인데 나머지는 도금입니다. 아, 금을 팔아서 주 산다. 약간 좀 거꾸로 가는 모습인데요. 주식을 팔아서 금을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예, 아닙니까? 저는 기회를 더 생각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금을 봤고요. 근데 저희는 늘 얘기합니다만 여도 은을 좋아한다는 거. 여도 은, 여도 은이었습니다. 여도 금이면 저희가 출연시키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바로 요 기사 때문에 주가 좀 빠졌는데요. 우크라이나 정부가 밝힌 겁니다. 보시는 옆에 분이 이제 블라디미르 젤렌스키라는 대통령인데요. 이분이 이제 은행과 정부에 사이버 공격이 있었다라고 얘기했고요. 디도스 공격으로 인해서 해당 사이트가 다운됐는데 이 공개 출처가 아직까지 미항이지만 혹시 러시아가 아닌가라는 의심을 보고 있습니다. 예. 누구겠습니까? 뻔한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해킹 굉장히 기술이 좋은 국가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의심 못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미항이로 밝혔다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네. 디도스 공격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우크라이나 국가 내에서 친러 반군과 뭐 이렇게 뭐 계속 심화되고 있고 또 뭐 포탄도 하다 보니까 지금 비상사태를 선포한 그런 상황인데 솔직한 얘기로 전쟁은요 밑도 끝도 없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거고 해서 일단은 뭐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오늘의 내용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봐야 될 시장의 리스크를 얘기한 분이 있고 시장에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한 분이 있으니까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리엘 인베스먼트의 찰스 밤스콕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시장의 리스크가 뭐냐면 물가가 18개월 동안 올라갔다는 거 얘기합니다. 그런데 물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금리가 낮고 향후 올라갈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포스러운 게 아닌가 얘기했고요. 심지어 또 경제가 강하다 보니까 금리에서 올리는 거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고 하다 보니까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개의 테크 주가들이 여전히 거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약간 하락을 좀 견인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네. 뭐 하나같이 틀릴 만은 없습니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은 물가가 좀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전쟁 때문에 다시 한번 저희가 약간의 관심을 못 가졌지만 여전히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마이크 윌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뭐 시장을 그렇게 좋게 보는 분이 아닌데 네. 오늘은 좋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그래요? 네, 오늘은 좋게 얘기했는데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건스탠리 마이크 윌슨인데요. 현재 S&P 500의 매출 EPS 영업이익률 매우 양호하다라고 얘기했고요. 현장의 시장에 대해서는 비중학 대기를 제시하면서 사보자 얘기했고 지금 왜 딴 거에 집중하냐? 펀더멘탈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보시게 되면 러시아 문제는 큰 고려사항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건 잠깐의 내용이니까 그거보다는 실적에 집중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방송 전에 그 저희 주식시장 상황 마감된 거 보고 부사장님께 물어봤잖아요. 네. 아니 아마존 뭐 안 좋은 거 있어요? 아니 테슬라 뭐 악재 더 있어요? 이렇게 여쭤봤잖아요. 네, 그게 이런 이제 러시아발 관련된 단기적이었으면 좋겠을 이런 이슈가 거치고 나면은 정말 그 기업의 펀더멘털로만 네. 봤을 때 안 좋을 만한 게 없는데 이렇게까지 하락할 일인가라는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을 우습게 합니까 제가? 아니요. 어떤 분이 저 코미디언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제가 러시아빵 그 드립 때문에 너무 네. 밤에 자다가 계속 웃었어요. 제가 되게 진중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아침 방송에 저희가 이제 뭔가 조금 친구랑 얘기하면 되니까. 안 되기 때문에 활기차게 한다. 억지로 하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거라서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 칠게요. 네, 그렇게 네. 치시고 네. 그다음에 여러분들 하나 요거는 캡처 뜨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러시아의 주요 수출 품목인데 이것들이 만약에 어떤 전쟁이 좀 심화가 되면 약간의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료는 JP모건 체이스가 제공한 겁니다. 지금 팔라듐의 거의 절반이 러시아산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 플래티늄의 15.1%가 러시아산이고요. 네. 골드가의 9.2%, 금이죠. 가스의 6.2%, 니켈도 5.3% 차지하고 있고 밀이 5%, 그다음에 알루미늄이 4.2%, 석탄이 3.5%, 코퍼, 구리가 3.3%, 은이 2.6%로 만약에 경쟁 심화가 되면 이런 상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원자재 가격 중에서 이제 팔라듐 가격이 엄청 많이 올랐는데 지금 아까 제 이름 가지고 한번 이제 네. 금은동 뭐 이런 얘기 하시다가 네. 뭐 다양한 뭐 원자재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여도 팔라듐으로 하죠. 네. 가장 많이 여도 리튬은 조금 뭔가 좀 이름이 좀 튑니다. 네. 여도 팔라듐으로. 네. 저는 원래 별명 여도 다이아였거든요. 네. 다이아가 제일 비싸서. 네. 예. 보기 싫은데 이거 봐야 보기 되나요? 보기 싫었지만 맵을 봐야겠죠. 네. 다음은 조금 마음이 우울해지는데요. 우리 큰형님 애플이 오랜만에
2% 중반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1번이고요. 2번 오늘 속스가 한 2% 빠지는 모습 보여주면서 하락을 이끌었다고 보시면 좋은데 엔비디아도 4.29% 하락했다는 거. AMD가 네. 5%나 하락했어요. 예, 대부분 많이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쨌거나 테크, 기술, 뭐 고퍼 다 빠진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3번이 그건데 아마존의 포워드 PR이 40배입니다. 40배. 그다음에 테슬라는 65배인데 높지 않습니까? 높죠. 높아서 빠졌고 그다음에 아마존이 3.54%, 테슬라가 7% 빠지면서 어제자로 드디어 700슬라에 진입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 전해드리겠습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아니 700슬라. 예. 더 하락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더 하락하면은 우리 누구죠? 데이터맨. 네. 데이터맨이 걱정됩니다. 데이터맨. 예. 걱정되고 올라갔던 게 에너지밖에 없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요. 오늘 끝으로 나스닥 지수를 좀 볼 건데 네. 나스닥 지수가요 고점 대비 19.41%. 그러니까 이게 약세장인가요? 예, 20%면 약세장 아닙니까? 네. 2년 만에 베어마켓 진입을 할 거냐 말 거냐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거 전해드립니다. 예. 일단 진입하면 상당히 오래 걸리겠다 회복이 굉장히 궁금한 상황인데 어제 저희가 얘기했습니다만 S&P500이 조정장에 진입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빠졌기 때문에 만약에 나스닥이 20%를 찍으면 시장이 조금 더 안 좋아질 걸로 보기 때문에 안 찍기를 다시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근데요, 부사장님, 이 퍼센테이지의 숫자도 중요하지만 그 시기에 어떠한 단발적인 지나갈 만한 희소성이 없는 그런 이슈가 발생했는지 여부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하죠. 이게 중요한데 지금 뭐 악재가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 그 가운데 러시아 우크라이나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워낙에 커서 단기적으로 하락한 거기 때문에 이런 하락을 두고 약세장에 진입했다라고 이야기하기엔 너무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한 40년 동안 5번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약세장 진입이 왜 문제가 되냐면 충분히 버텨왔던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손절을. 팔게 되는 손절. 네. 손절의 물량이 나와주는 거. 그러니까 대부분 다 손절 라인을 고점 대비 20% 잡는 게 보통 미국의 약간의 습성이거든요. 하다 보니까 만약에 터치하면 이게 어떻게 됐든 간에 손절 물량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부디 빨리 그 지정학적 리스크 안 그래도 우리가 지금 시장에 너무 리스크가 많은데 네, 그렇습니다. 뭐 전쟁 키워드까지 있어야겠습니까? 없어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 여도원 앵커를 우크라이나 어떻게 좀 파견을 좀 보낼까요? 제가 뭐 제가 근데 러시아 말을 할 줄 몰라가지고 뭐 젤렌스키 그린스키 막 하면 되는 그만의 거 스키. 그만의 스키 그만의 스키 전쟁 안 될 스키 욕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만의 스키. 정말 제가 푸틴이랑 대화할 수 있는 경제가 오른다면 정말 못하게 할 텐데 아니 어제 트럼프는 뭐 푸틴을 지지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멘트였죠. 정말 예. 좀 왜 그렇습니다. 그러는지 약간 미운 그런 분이었습니다. 네. 예. 여러분 뭔가 이제 막 마음이 안 좋고 욕을 하고 싶다 트럼프에 대고 욕을 하십시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만 쓰기.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트럼프 우리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 욕하고 싶으시면은 트럼프에 대고 예. 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시장 안 좋았던 어제 그리고 방금 전 마감했었던 그 시장 분위기 점검을 해봤고 잠시 후에는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선임 연구위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셀트리온 홍삼정 하루 면역 케어. 홍삼 들어간다 쭉쭉쭉쭉쭉 셀트리온 홍삼정. 홍삼 함량은 쭉 올리고 가격 내려간다 쭉쭉쭉쭉쭉 셀트리온 홍삼정. 가격은 쭉 내렸다 홍삼정 하루 면역 케어. ARS 문의 1688-1131. 다들 아시겠지만 버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지키는 것이 첫 번째이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약세장에서 더 강해지는 오종태의 특급 솔루션. 주가를 결정하는 8가지 변수.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웃을 일이 정말 없으실 것 예, 같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또 아침에 좀 하이텐션해서 여러 가지 예.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좀 기분 전환 예, 하셨으면 예. 좋겠고요. 자, 이분은 또 어떤 말씀을 예.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선임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안녕하십니까. 네. 자, 너무 답답합니다. 그렇죠? 아니 뭐 네. 엎친 데 덮친 격 뭐 이 단어가 임구가 제일 잘 어울리는 요즘 시장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뭐 네. 다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 아닌가요? 전쟁 생각하셨습니까?
뭐 계속 좋아질 거라 얘기니까. 생각하셨나요? 좀 좋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뭐 없나요? 네. 뭐 좋은 얘기요. 지금 좋은 시장에서 얘기. 좋은 얘기는 일단 멘탈 관리를 가장 좀 잘 하셔야 된다라고 네. 하는 거고, 이럴 때는 약간 좀 한 발짝 뒤로, 내가 계속 시세판을 보고 있으면 네, 정신 없으니까 대신 봐드릴 테니까 잠깐 좀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있으시는 것도 뭐 어떻게 하실 거 아니잖아요, 당장. 어떻게 할 손절도 못 하고 네. 있는 상황이고 지금 지수가 S&P 500 기준으로 보면 아까 예, 나스닥 예, 거의 예. 20% 가까이 하락을 했다라고 예, 말씀해 주셨지만 S&P 500도 역시 10% 넘게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에 지금 처음으로 10% 넘는 네. 조정의 모습을 네. 보이고 있는데 네. 그동안 되게 짤막짤막하게 한 5에서 10% 정도의 조정은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버틸 만한 부분들이 좀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 좀 많은 부분들 좀 상황이 좀 대외적인 여건들이 좀 달라져 있는 상황이기도 하니까 뭐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좀 지나가는 부분들 그리고 뭐 제가 지난번에 방송에 나와서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장 부사님께서도 뭐 전쟁은 모르겠고 솔직히 네, 네, 어떻게 될지 네, 네. 푸틴 마음이니까 네, 푸틴 마음이죠. 네. 그래서 그 역사적으로는 지정학적 이슈는 일단 일시적이고 좀 단기적인 영향을 좀 미쳤다라는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신다라고 하면 지금은 좀 약간 한 발짝 좀 물러서 있는 것도 제 생각엔 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근데 뭐 그게 쉽지는 않죠. 네, 그래서 그렇죠. 멘탈 관리가 좀 많이 필요하실 것 같고 뭐 그렇다고 낙담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지금 화면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 게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이제 지수 중심 장세다 보니 뭐 거의 뭐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렇죠. 계속 올라가는 장세였다라고 하면 올해는 다르다. 네, 그래서 방향성에 대한 모색이 좀 심각하게 나타날 거고 너도 나도 좋은 장이 아니라 분명히 좀 차별화되는 모습이 나타날 거고 개별 종목 장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러시아가 한 번 더 기름을 부은 거죠. 네, 지정학적 이슈라고 하는 걸 가지고 기름을 부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왜 그럼 이 지정학적 이슈가 좀 문제가 되느냐인 거는 일단 뭐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에너지라든지 곡물 가격과 같은 그러니까 그냥 전쟁 나는 거 외에 지금 그런 부분들의 가격 상승 압력을 높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그게 인플레이션을 더 자극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게 궁극적으로는 성장률, 경제 성장에 대한 전망을 낮추게 되는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연쇄 고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지금 한번 보시면 저희가 뭐 가치주니 성장주니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솔직히.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만 하더라도 작년 4분기만 하더라도 보시면 원래 작년 4분기에는 이제 연준이 이제 약간 스탠스 좀 변화해 가는 시기. 그러니까 이제 통화 정책을 좀 정상화 해 볼까라고 네. 하는 그 시기에는 성장주 대비 좀 가치주가 아웃퍼포먼스 예, 그렇죠.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보시면 가치주 성장주 그런 게 어딨니? 같이 떨어지는 장세인 거죠. 근데 성장주가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여기에 한 가지 더 있죠. 팩터가. 금리 인상. 그렇죠. 네, 그게 좀 더 있다 보니까 더 예민하게 빠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가치주는 뭐 전통적으로 에너지나 뭐 금융 뭐 가치주가 상대적으로 덜 빠진 건 아무래도 에너지가 버티고 있겠죠. 있는 이유가 네. 크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여기서 보실 거는 여기 위에 적혀 있는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정확적 이슈는 저희가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쳐가는 국면이면 이 같이 빠졌던 부분들은 충분히 리바운드 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사실 우리가 지금 채팅창에도 많이 여러분들이 올려주고 계신데 그냥 본인의 가지고 있던 현금으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그렇죠. 이제 빚을 내서 레버리지 많이 일으키셨겠죠. 네. 그런 분들은 오히려 이 심리적으로 너무나 큰 압박을 받아서 얼른 주식을 정리해야 그걸 좀 탈피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심리가 과거에 되게 좋았던 시절 생각하면서 많이 레버리지를 끌어다가 주식 투자를 해서 지금 결국에는 이렇게 하락에
가운데서 손실이 커지고 있어서 심리 자체가 더 많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 지금도 그 레버리지를 그러니까 보통 제가 이제 신용융자 네. 담보대출을 그렇죠. 얘기하는 건데 지금 정도 하락에서도 버티고 있으시다고 하는 거는 최근에 또 들어가셨을 거란 말인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좀 네, 하락하고 최근에 있어서. 이미 그 이전에 해놓으셨던 분들은 아마 대부분 좀 청산을 당하거나 아니면 또 일부 조정을 했거나 그래서 제가 1월 한 중순 이후에 1월 말에서 그때 이제 실적이 대기업들 중심으로 잘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반등을 할 때 어떤 부분을 말씀드렸냐면 거기서 두 가지 전략을 세우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반등 국면을 이용해서 비중을 좀 줄여놓으시든지 현금화를 좀 해놓으시든지 아니면은 이제 두 번째는 좀 존보하시다가 네, 아니면 계속해서 좀 뭐 저점 분할 매수를 하시던가 라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일단 그 레버리 청산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좀 리스크는 있죠. 네, 리스크는 있을 수가 있고 일단 그런 부분들은 지금 시점에서는 딱히 어떻게 손을 댈 수는 없습니다. 네, 지금 당장은 만약에 됐다고 하면 더 악화되지 않는 수준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아니면 조금 여유가 되신다라고 하면 어쨌든 그게 뭐 바로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담보 비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유지되는 그 담보 비율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되신다라고 하면 그 비율을 좀 계속 적정 수준에서 유지하는 게 일단은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신용은 안 했지만 대출을 받아서 주식 투자하셨다는 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있어요. 네. 우리 모두 다 은행과 함께하니까 네. 적당한 레버리지는 삶을 좀 긴장감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렇습니까? 네. 좋은 말인데요 그거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열심히 살게 만들죠. 열심히 살게 만듭니다. 네. 제 긴장을 좀 하루에 뭐 한두 시간씩 자면서 그렇군요.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모두 레버리지 덕분이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적당한 레버리지는 긴장감에 만들어줘서 삶을 또 열심히 살게 만들어준다. 씁쓸한 얘기인데 맞는 얘기도 하고요. 지금 요거 차트 하나 지금 보여주신 게 높아진 공포지수 뭐 당연한 거죠. 네. 이거 뭐 당연한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뭐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도 아까 뭐 미국 개인 투자자들 얘기도 해 주시긴 했지만 뭐 상당히 투심이 안 좋은 상황인 건 맞다. 네. 투심이 이렇게 좋을 때도 있었으면 당연히 안 좋을 때도 있는 건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주식 시장을 경험하면서 거의 뭐 가장 신뢰하는 말 중에 하나가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골이 깊으면 산도 높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 리바운드에 대한 모멘텀들이 아예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 패닉에 너무 그 질식하지 마시고 네, 지금은 네, 그런 부분을밖에 말씀드릴 수가 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든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이제 방법을 모색해 나갈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질식하지 마시고 약간은 좀 즐기는 여유도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눈물이 나면서 입은 웃고 있는 그런 뭐 제 계좌도 똑같이 박살나고 있으니까 네, 너무 동진이다, 걱정하지 우리. 마시라고 네. 저는 오히려 뭐 이렇게 좀 빠지고 있긴 하지만은 마음은 편합니다. 왜요? 그 이유는 뭐냐면 기존에 이제 포지션들이 좀 있으셨던 분들은 지금부터 이제 다시 한번 또 전략을 말씀드리면 기존의 포지션 있으셨던 분들이 그래도 좀 버틸 만한 기업들을 또 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버틸 만한 기업들을 좀 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 뭐 일시적인 부침은 있을지언정 오히려 길게 보고 가시는 거는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나 못 샀어 다 계속 올라가는데 못 샀어 못 샀어 뭐 네. 이러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가격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사라졌다. 당장 테슬라가 $800가 깨졌거든요. 네, 저는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봅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금값 많이 올라서 집에 있는 금을 팔아다가 이제 주식을 좀 살 수 있는 현금을 좀 마련해 놔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고 했는데 괜찮습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뭐 당장은 좀 더 금 가격이 더 올라갈 업사이드가 좀 더 있어 보이긴 하지만 네. 뭐 저는 그동안 내가 가지고 싶었는데 가지고 가지지 못했던 해외 글로벌 기업들 좋은 주식, 좋은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부터는 좀 관심을 가져보셔야 된다. 다만 몰빵 치지 마시고. 몰빵하지 않고 분할 매수. 네. 그리고 뭐 요즘에는 여러 그 증권사 하우스에서 다 그런 거 하거든요.
우리는 이제 보통 이제 한 주 또는 중국 같은 경우는 뭐 100주 이런 그 최소 매매 수량이 있어요. 근데 미국 주식은 워낙 단위가 크다 보니까 네. 네. 소수점 매매, 소수점 거래도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꿀팁 하나 알려드리면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증권과 은행을 같이 하고 있는 그 금융지주사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 신용카드 포인트 이런 거 있거든요. 포인트로도 주식을 살 수 포인트로도 살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잘 활용해 보셔서, 그러니까 야금야금 조금씩 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하는 마음으로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뭐 가장 단기적으로 크게 시장을 흔들고 있는 게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의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인데, 사실 저는 이게 좀 단기적으로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인데 이것까지 알아야 되나 싶을 정도로 제가 어제 하루 종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네. 그간의 역사를 담은 네. 영상을 엄청 그쵸? 찾아봤어요. 네. 특히 그 슈카님의 유튜브에 되게 잘 정리돼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니 이거 하루 이틀 만에 단기적으로 끝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아무래도 뭐 좀 긴 시간에 그런 쌓였던 네. 앙금이 이제 풀린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결론은 뭐 저희가 지금 최근에 분리 독립을 선언한 그 지역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자치권 이외에 이제 국가로서 인정을 해주고 그건 이제 완전 알아서. 뭐 러시아 예전에 크림반도처럼 네. 그렇게 가는 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고 그럼 결국엔 이제 러시아와 서방 국가는 서로 윈윈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피해를 보는 건 우크라이나 저 네. 그건 이제 모르겠어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네. 그게 이제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고 저희도 그런 경우들이 꽤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지금 지정학적 이슈가 워낙 좀 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 좀 간략하게 좀 짚어드리고 워낙 이제 많이 이제 그만 얘기하면 안 돼라고 하겠지만은 한 번은 그냥 간략하게 네. 네. 말씀 좀 드려보면 저 화면을 보시면서 빨리빨리 말씀을 드리면 2014년에 이제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강제로 가져갔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 이쪽 지역,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동부 쪽, 그러니까 러시아와 국경이 접한 지역은 계속 분쟁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2014년에 어떤 이 두 지역에 대해서는 자치권, 그러니까 우리 그 제주도 특별 그런 것처럼 네, 그런 자치권을 상당폭 인정을 해주는 그런 협정을 맺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쪽 지역에서 야 우리 러시아한테 요청을 한 거죠. 우리 독립국으로 인정해줘. 근데 러시아가 이제 거기에 땅땅 인정해 하면서 상황이 갑자기 급 반전이 되게 된 거고요. 이제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러시아는 어떠냐? 저는 이제 이 표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당사국 그러니까 이러한 이슈를 발생시킨 분란을 만든 나라만 거의 뭐 죽어나간다. 그 나라 국민들만 피폐해진다라고 그러니까요. 하는 겁니다. 보시면 러시아의 루블화 가치는 폭락을 하고 있고요. 네. 돈의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이건 인플레이션 직격탄이거든요. 그리고 러시아 증시 같은 경우는 팬데믹 상황에서 거의 반토막 났었는데 지금 최근 작년 11월부터 보면은 거의 한 40% 가까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 빠르네요. 특히나 그 지난 월요일이었죠? 네, 월요일 날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월요일에서 화요일을 넘어가는 시각에 이제 그때 어떤 내용들이 나왔냐면 원래는 미러 정상 간의 회담이 있을 수도 있다 이랬었는데 그쵸? 그게 취소가 됐어요. 네. 시기상조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지역에 대한 분리독립을 인정하고 뭐 이런 게 간밤에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러시아 주가 그날 거의 13% 넘게 그렇죠. 하락하는 모습도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가 CDS라고 하는 프리미엄 이 국가 부도지수 같은 경우도 크게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이거는 지금 보시면은 예전에 그 2014년 당시 보다는 상당히 좀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아까 뭐 금가격 얘기하기도 하셨지만은 계속 그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좀 커져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금이고요. 또 하나는 뭐 달러도 물론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도 볼 수도 있긴 하지만 그 중에서 스위스 프랑이 달러 대비 좀 더 강세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사태가 계속되면 무엇이 문제냐라고 했을 때 이건 제일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지난 밤에 나온 건데 보시면은 유로존 같은 경우는 러시아로부터 상당량의 천연가스를 공급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천연가스 공급이 10% 감소하게 되면 유로존의 국내 총 생산이 0.7%나 둔화하게 되고요. 어. 각 국가별의 산업 구조에 따라서는 최대 뭐 슬로바키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6%나 감소하게 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럼 이게 국내 총 생산이 감소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장률이 둔화가 된다. 그렇죠. 아까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성장률 둔화에 직접적인 영향이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유로존 같은 경우는 국제 유가보다는 이 천연가스의 영향이 좀 상당히 크다. 그렇죠. 비중이 크다라고 하는 점을 봤을 때 지금 올해 내내 보면은 1분기에는 거의 한 0.35%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2분기, 3분기, 4분기에도 계속 천연가스 가격이 유로존 경제 성장률을 억누르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현재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시겠죠? 왜 러시아가 천연가스 갖고 있는 그걸 가지고 유럽을 위협하고 있는지 보시면은 천연가스를 유럽으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리고 지금 간밤에 제재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 노드 스트림 2라고 하는 건데 근데 요게 지금 그 발트해에다가 쭉 해저 터널 해저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쭉 깔아 놓은 거거든요. 지금 이 러시아로부터 유럽은 거의 한 38% 정도. 네. 그러니까 러시아가 만약에 밸브 하나만 잠궈버리면 네. 유럽은 이제 아비규환이 되는 거죠. 네. 천연가스 공급을 받지 못하면 당장 일단은 뭐 겨울이 지나가고 있다라고 하지만 이제 오는 겨울은 이제 어떻게 대비할 거냐. 뭐 그런 것들도 있고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를 관통하는 파이프라인 세 개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고속도로 지나가면 통행세 받듯이 그렇죠. 우크라이나도 러시아로부터 거의 매년 한 2-30억 달러 규모의 이 통행세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좀 연관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러시아가 주요 산유국인 건 다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유가 이건 지난주에 한번 보여드렸던 표죠. 유가 급등을 하고 있고 국제 식품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데 그럼 왜 식품 가격이 올라가느냐? 뭐 아까 보여주셨던 표 중에 네. 러시아가 뭐 밀 네, 이런 것도 네, 있죠. 네, 네. 근데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도 밀. 옥수수 세계 수출의 10% 넘게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나라들이. 그래서 보시면은 소매 가격이나 옥수수 가격이 또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모습을 최근에 좀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딱 답은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안전자산 외에 좀 더 리스키한 자산으로 포트폴리오 구축하고 싶다거나 할 때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뭘 봐야 돼라고 한다면 지금 이런 곡물 가격 관련한 거라든지 또는 에너지 가격 관련한 에너지는 뭐 벌써 한두 달 전부터 계속 얘기했었으니까 그렇죠. 이런 쪽으로 보시는 게 낫고 개별 기업단보다는 ETF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훨씬 리스크를 경감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참고로 전 세계 밀 수출이나 수입하는 국가들 중에 보면 그 2020년 기준으로 보면 러시아도 밀을 상당 수준 네, 수출을 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곡물 가격도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 뭐 에그플레이션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 부분도 지금 좀 염려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염려, 너무 우려 뭐 이런 얘기만 해가지고 네. 뭐 그래서 좀 좋은 얘기 없나요? 네. 아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저희 그 작년에 혹시 네. 그 스웨즈나 길막 사태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네. 그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되는 곡물의 한 90%는 전부 다 해상 운송으로 네.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최근에 해상 운송 관련한 기업들의 네. 주가 퍼포먼스도 다시 한번 좀 관심을 좀 받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위기 속에 그럼 잠시 그런 뭐 곡물 관련된 ETF나 종목들 그 해상 운송 관련된 이런 기업들은 사실 근데 요 이슈로 때문에 단기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걸 뭐 계속 가져가는 거는 아니겠죠? 곡물 가격 그러니까 곡물 관련한 ETF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 해상 운송 관련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좀 지난해부터 워낙 주가 퍼포먼스가 좀 나왔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도 좀 일시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정말 좋은 얘기 없나?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지금 보시면 지금 이게 지금 S&P 500 기준으로 분기별
주당 수익이니까 그러니까 이 증가율 추이를 보면 올해는 아무래도 기저효과로 인해서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저희가 그 1월 달에 잠깐 1월에서 2월로 넘어온 시점에 잠깐 이제 주가가 좋았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익 증가율이 계속해서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 눈높이가 지금 상반기까지 상당히 좀 낮아져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만약에 기업들이 1분기,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선방에서 나오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지수의 하방 경직성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뭐 눈높이가 낮아지긴 했지만 이게 만약에 지금 5% 정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이게 만약에 8%, 9% 또는 두 자릿수 초반대까지 올라오게 된다라고 하면 분명히 다시 시장은 그 펀더멘털에 수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던 게 국내 투자자분들은 그래도 좀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워낙 대형 기술주라든지 성장주에 잘 투자해놓고 계시거든요. 이제 그게 대표적인 게 예전에는 팡이었지만 이제는 마그마라고. 마그마요? 네, 그렇죠. 이제 메타로 바뀌었으니까. 네. 화산폭발. 이 기업들 같은 경우가 S&P 500 벤치마크 대비했을 때 제가 여기다 표시는 안 했는데 이익 증가율 추이라든지 또는 이익률 자체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생각이 된다. 다만 여기 보시면 약간 좀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떨어져 있는 부분은 올해 상반기 정도입니다. 올해 상반기이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도 이 여동 앵커께서 저한테 이 부침이 언제까지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일단 한 1분기 정도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아무튼 주가지수라고 하는 게 주가라고 하는 게 선행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요 지금 시기만 좀 잘 버티고 지나간다라고 하면 분명히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이 좀 깊은 부분에서 반등할 수 있는 여력도 찾아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럼 그거 말고 내가 섹터별로 본다라고 하면 어느 쪽을 좀 봐야 될까라고 한다면 지금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이라든지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여기에 적어 있기도 하지만은 어찌됐건 프라이싱 파워를 갖고 있는 기업에 계속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걸 계속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경기 소비재라든지 필수 소비재 쪽도 계속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고 또 하나는 IT 같은 경우가 상반기까지는 좀 이익 증가율이 좀 둔화가 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하반기부터는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현재 컨셉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IT 기업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다 이미 포트에 갖고 있는 기업들이니까 뭐 일단은 상반기 정도는 어느 정도는 뭐 부침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뭐 중장기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일 것을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런 부분들 이 두 개가 좀 교차되는 그러니까 리오프닝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코로나가 끝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그리고 당장 우리나라는 아니긴 하지만 위드 코로나도 상당히 많은 기업이나 또는 국가들이 빠르게 좀 전환하고 있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리오프닝 관련한 테마라든지 또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유효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마그마 M이 맥도날드 아니죠? 맥도날드 아니고 한번 정리를 마그마 M이 마이크로소프트. 뭐 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또는 애플 아마존 네, 그리고 그 G가 구글이죠. 구글. 아, 그런 빅테크 기업들. 맞습니다. 아, 약간 섭섭합니다. 엔비디아가 빠졌네요. 아 물론 여기다가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기업들도 같이 넣으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그마가 화산 안에 폭발되기 전이잖아요. 그렇죠. 전을 마그마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좀 밖으로 나왔습니다. 폭발전 성장. 이름이 되네요. 역시. 네, 역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많은 분들이 또 이거 많이 보고 계시니까요. 그렇습니다. 가져봅니다. 네. 오늘은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으니까 잘 염두에 두시고 전략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선임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세계 2만여 가지 최신 재고 정보가 한 자리에 우리가 몰랐던 리얼 초저가 리싱크. 박스만 개봉해도 중고되는데 왜 채갑 주고 사? 사기 전에 리싱크 해. 전 세계 핫한 2만여 가지 재고 정보가 한 자리에 신개념 재고 쇼핑 리싱크. 요즘은 중고 사기 전에 리싱크 합니다. 리싱크. 2022년 미국 주식 투자도 미주미와 함께.
최대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한태경 이사의 퀀트 투자 전략. 제가 석사 논문을 머신러닝으로 썼거든요. 주제가 머신러닝이었어요. 근데 그런 걸 하다 보니까 API를 제가 써야 되고 하드웨어를 봤는데 결국은 NSAT 거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 그 생태계 전체의 80%를 먹었다는 거는 이거를 장악하고 있는 회사가 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때가 막 $49로 시작해서 조금씩 더 사서 이제 한 $90 정도까지 계속 샀던 거죠. 지금은 그게 $600 정도가 됐으니까. 장우석 부사장의 배당주로 포트폴리오 만들기. 이남우 교수의 하락장 속 저평가 종목 찾기. 최고의 전문가들의 새해 투자 전략. 2월 26일 오전 10시 투자공간 3차 세미나 함께하세요. 내일 모레네요. 내일 모레입니다. 네. 네, 드디어. 아, 세미나 때 사실 지금 많은 분들이 심리 상태가 많이 좀 피폐해져 계시잖아요. 힘들고. 네. 그래서 좀 상담을 많이 요청하실 것 같아요. 실시간으로 진행하실 때는 뭐 질문 답변도 해주십니까? 다 합니다. 하고 이번에는 조금 네. 어렵지 않습니까? 네. 해서 조만간 네. 다시 한번 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볼까? 우리 교수님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네, 네. 협의가 좀 잘 끝났으면 네, 네, 네. 좋겠고요. 그럼 네. 그 교수님을 한번 만나보도록 네, 할게요. 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현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죠. 네, 안녕하세요. 아니 이항현입니다. 교수님, 교수님이라고 불리우시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신다고 뭐라고 불러야 합니까? 아, 교수는 이번 학기까지만 은퇴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러면 내년부터는 전 교수고 전 솔직히 제일 좋아하는 호칭은 그냥 위원이죠. 아, 위원이요? 네, 전문 위원. 그러면은 위원으로 네, 네, 불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항현 위원과 함께합니다. 네. 위원님. 네네. 시장은 언제 괜찮아지는 겁니까? 그걸 알면 저 예지력이 있는 분들이죠. 네. 네, 그리고 진짜 신기가 있는 분들은 알 수 있으나 그거에 대한 예측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어느 정도 그냥 변수는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네. 어찌됐건 잠시 말씀드리겠고요. 시장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긴장이 계속 고조되면서 3대 지수는 오늘도 하락을 했습니다. 잠깐만 그래프 보시면 오늘 나스닥은 한 2.6% 떨어졌기 때문에 나스닥은 이제 20% 하락에 지금 바로 붙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약세장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가 되겠고요. S&P 어제 이어 떨어지기만 한 11%고 좀 떨어졌습니다. 이제 다우가 남았는데요. 다우가 10포인트 남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우가 조금 떨어지면 다우도 약세장 10% 조정장으로 조정장, 들어가는데 네. 과거의 통계를 보면은요. 통계를 보면 나스닥은 종목수가 이제 나스닥 100도 있고 나스닥 5000 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종목수는 다우지수가 제일 적잖아요. 상대적으로 적죠. 보면. 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반등할 때를 언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반등할 때 통계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들 이제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제일 먼저 반등하는 거는 사람들이 그래도 안전한 걸 가게 돼 있습니다. 떨어질 때 뭘 살까? 그러면 좀 오래되고 명성 있고 기회되고 배당도 주고 안전한 걸 가는 것이 상대거든요. 큰 것들 가는 거거든요. 통계적으로 보면 나스닥보다 S&P 500이 초기에 반등이 빠릅니다. 초기에요. S&P 어저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S&P 500이 조정 국면 들어가면 첫 일주일 1% 오르고 예, 그리고 2주 때 되면 조금 떨어졌다가 한 달 되면 1% 언저리로 반등하고 3개월이 돼야지 제대로 이제 3% 정도 나오는데 다우지수는요. 과거의 통계입니다. 다우의 통계는 더 길죠. 130년의 역사라고 보세요. 1886년 이후의 통계인데요. 다우지수는 30종목이라고 아시겠지만 다우지수는 첫 일주일에 한 2% 정도 반등이 나왔던 게 상내고요. 한 달 정도 되면 3% 반등되고요. 1년 지나면 다 비슷합니다. 1년 지나면 다 10%, 12%가 되겠는데 여기서 유의하실 거가 다우가 됐건 S&P 됐건 얼마만큼 떨어질 거 아닙니까? 떨어지고 예. 저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저점 대비 12개월 후에는 양 지수 모두 한 25% 정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역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반등 저점을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스테이 인베스티드 하는 것이 언젠지 모르지만 그때 놓치지 않을 확률이 크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시장은 그래서 늘 말씀드린 좀 최저점을 알지는 못하나 여러분들 혹시라도 물 타거나 뭐 하실 때 보면 적극적인 추가 매수 이런 것들은 좀 기다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요. 유가와 금리는 여전히 불안불안합니다. 지금 분명 불안불안한 요인이죠. 유가도 오늘 91달러 전전이 유지에 있겠고요. 금리도 뭐 1.92% 다 왔다 갔다 하면서 2%를 다시 한번 돌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다 여러 가지 변수를 하지만 여러분들 가장 중시해서 보셔야 될 것이 금값과 달러입니다. US 달러죠. 미국 달러인데 이 두 개는
주식을 하시건 안 하시건 간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주 어르신들, 여러분들 보시면 항상 너 나이든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도 시장이 어려울 때 뭔가 금고성이 넣어두고 장롱색 깊이 박혀 있는 것들이 이걸 갖고 있는 분이 계시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금과 달러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 그런 것들이 지금 오늘 금가 다시 1,900달러 다시 넘어섰잖아요. 네. 달러가 좀 조금 오늘도 좀 올랐거든요. 이런 것들이 내려가야 됩니다. 역설적으로 이게 내려가야지 지정학적 위협이 줄어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고공행진하고 여전히 강세를 유지는 하는 한 시장의 불확실성, 이 위협 요인에 대한 사람들이 최소한 걱정이 있다는 거죠. 걱정.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이 가운데 있어서 좀 유명한 투자전략가들은 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한다라는 곳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의 외교적 두 가지라는 거죠.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잘 해결되든지 뭔가 지역적이라도 빵빵 터지든지 뭔가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와야지 액션이 결과가 나와야지 시장이 지금 방향성이라도 보일 거라는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좋은 것이 나쁜가 터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터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분은 시장을 쉬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단적으로 얘기하면요. 결론은요. 뭔가 방향성은 봐야 되는데 방향성을 찾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 윌슨이죠. 여러분들은 별로 좋아하시면 없잖아요. 솔직히 네. 마이크 윌슨 하면. 마이크 윌슨은 모건 스탠리의 수석 투자 전략가인데요. 이번에 약간 최근 들어서 어제도 부사장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주목해야 된다는 얘기는 비슷한 얘기인데요. 지정학적 위협 분명히 크죠. 최근 2주 연속으로 시장 가장 강력하게 누르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제레미 시걸 교수도 똑같은 표현을 했는데요. 지정학적 위협보다는 뭔가 펀더멘탈에 좀 집중하고 좀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펀더멘탈에 집중한다 하면 어떤 걸 보냐는 구체적으로 보는데 늘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결국은 지금은 밸류 주식을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어제도 저희가 한 세미나에서 얘기 말씀드렸지만 주당 이익이라든가요. 주당 매출, 주당 영업이익 여러 가지 구분이 있겠죠. 또 주당 현금 흐름도 있을 겁니다. 주당 순현금 이런 걸 고려 등등등을 고려할 때 현재 S&P 500의 주가 수준은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이라는 겁니다. PR 기준을 말씀드리면 S&P 500이 작년 내내 22배, 23배를 막았었습니다. 딱 1년 전에 보면 1년 전은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을 때이기 때문에 그때 22배, 22.5배 막았을 겁니다. 한때 장점이 24배도 간 적이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보면 19.2배거든요. 지금 더 떨어졌죠. 지금 18배대로 떨어졌을 겁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저평가돼 있다는 겁니다. 이분 시각은요. 다만 전체적으로 시장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이런 등등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펀더멘탈 대비를 꼭 주시해야 된다. 그래서 꿈과 희망이 아니라 지금은 이런 걸 좀 대비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항상 이렇게 되면 소극적으로 되고 모든 투자 심리가 기대한 투자도 살 때 좀 안전한 걸 가기 때문에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우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빨리 회복하지 않느냐. 최소한 초기 한 3개월 동안은요. 그런 것도 아마 오늘 이 얘기가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뭐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시장이 연속적으로 하락하다 보니까 이제 조정 국면을 넘어서 약세장이 진입이 되는 것이냐에 대한 네.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여러 가지 통계가 있습니다. 조정이 있고 약세. 조정은 10% 하락, 약세는 20% 하락인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S&P 500을 언제 부터 잡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S&P 500이 생겼던 것을 한 90년 역사를 본다 그러면 한 40% 정도 초반은 조정이 약세까지 흘러갔는데요. 찰스 스왑에서 통계된 걸 보면 1974년 이래요. 74년 이후만 보면 19번 정도가 조정이 있었는데요. 이 중에 5번만 약세장을 갔다는 겁니다. 평균 하락폭은 13.7% 내렸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만 가면 지금 11% 떨어졌고 조금 더 떨어지고 끝났죠. 뭐 평균이지만요. 그렇지만 확률은 26%였고 나머지 확률도 분명 있었다는 거가 되겠고요. 다만 2000년 이후를 보면 확률과 하락폭이 약간 다릅니다. 2000년 이후에 보면 여기 닷컴 버블 때 엄청 떨어졌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리만 사태가 있죠. 이게 닷컴 버블이고 리만 사태입니다. 2007 년에는 60%가 떨어졌었잖아요. 그리고 2020년 팬데믹 때는 33.9%입니다. 그래서 2000년 이후에 11번 중에는 조정이 3번이 약세장 평균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11번 중에 3번이니까 뭐 30% 조금 안 되는 뭐 그 정도였는데요. 약세장 진입 그 조정 국면에 들어갔어요. 조정 국면에 보면 평균 하락폭은 24.5%까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3번이 워낙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10%보다 12%보다 좀 더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뭐냐 떨어질 때 많이 떨어졌다는 그렇죠. 경우 있고 최근 2년 동안 조정이 없었기 때문에 쉽게 해서 별다른 조정이 없었기 때문에 추가 하락 가능성은 우리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고 특히 시기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우크라이나 해결되더라도 3월 10일 날 있을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인플레이션이 이번보다 더 높게 발표될 가능성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3월 16일 날 있을 첫 번째 금리 인하, 그렇죠. 금리 인상이죠.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은 지금은 조금 더 수비 형태, 적극적인 대응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하락하니까 네네. 분할 매수를 지금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네네네. 어제도 저 샀습니다. 이런 네네. 댓글도 네네. 많이 봤는데 네네. 지금은 그럼 나눠서 살 수 있는 구간일까요? 분할 매수는 뭐 끊임없이 상관없죠. 언제라도 상관없죠. 다만 분할 매수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셔야 돼 주식은 진짜 긴 흐름으로 보셔야죠. 이거를 예를 들어 썼다 이런 거죠. 한 달 안에 그거를 승부를 내겠다. 이거 확률이 높다 안 높다 그걸 우리가 말씀드릴 수는 없죠. 본인만의 감이 있으실 텐데 그걸 한두 달이 아니라 6개월, 1년을 보신다 그러죠. 1년 정도 보신다면 충분히 찬스가 있죠. 다만 어떤 종목을 가는지는 각자 판단하셔야죠. 성장주냐, 가치주냐, 퀄리티 주식이냐, 섹터별 어떻게 가겠느냐는 본인이 판단하셔야겠지만 최소한 지수로 말씀드리면 좀 괜찮다라고 좀 보이고 있고요. 오늘 여기까지만 잠시 그 맥락만 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좀 직접 찾아보실 수 있게 그리고 혹시 시간이 안 되면 저희가 오늘 8시 15분 20분 때 외전에서 좀 자세히 이걸 설명드릴 텐데요. 시간 가능하시죠? 예, 가능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면 거기서 하시면 되겠고요. 왜냐하면 부사장님 저랑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만나서 오는 게 아니에요. 아까 이번에 저한테 뭐를 하라 그랬는데 저 벌써 까먹었거든요. 예. 뭘 어떻게 의논한다는데 의논을 한 적이 없어요 지금. 근데 그건 그렇고요. 예. 많은 분들이 이제 화면 잡아주시면 가장 끊없는 고민은 이거 아닙니까 지금요. 분할 매수하신 분도 뭐 좀 괜찮다 보고 있는데 시간적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좀 줄였다 다시 하는 것이 좋을지라는 것은 끊임없는 고민입니다. 특히 주린이 분들은 상당히 이렇게 고민하실 텐데 오늘 그냥 한번 이 자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찰스 수업에서 2020년 3월입니다. 그 당시에 주식을 하셨던 분이 미국 주식 하셨던 분이 우리나라 미국 주식 투자자 중에 제가 봤을 때 15%도 안 됩니다. 나머지 85%는 그 이후에 오신 분이에요. 그 당시에도 저희가 이 자료를 인용해서 저희가 미주민 때 설명드린 기억이 있는데 결론은 when market dip 시장이 크게 떨어졌을 때 돈 들어봐 빠져나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얘기는요. 그래서 찰스 수업에서 자료가 있는데 이걸 그대로 치세요. 지금 구글에다 그냥 치면 나옵니다. 이 자료가. 저요? 문장을요? 네. 그대로 치세요. 그럼 뭐가 나오냐 이게 나옵니다. 이게요. 이거 2020년 3월 팬데믹 때 찰스업에서 긴급히 만들었던 자료인데 지금이랑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보다 더 어려운지 줄인지 뭐 지나가 봐야겠죠. 이 자료인데요. 이 자료를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딱 요겁니다. 요거요. 자세한 얘기는 제가 오늘 시간이 부족한데 이따 외전 때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거는 기준이 1980년부터 3명 있죠. 3명이 각자 똑같은 연봉을 시작해서 한 18,000 정도로 시작을 했거든요. 내가 받는 연봉의 10%를 투자를 한 거예요. 투자하기로 마음먹었고 전제조건은 매년 3% 연봉 올라가고 10% 5년마다는 승진하면서 10% 정도 또 한 거를 하여튼 40년 동안 했다는 가정을 한 겁니다. 이 가정은요. 동일 조건입니다. 그리고 S&P 500만 한 거 아니냐 합리적으로 분산 투자도 다 했어요. 미국도 사고 대형주 중에 하여튼 이렇게 동일 조건의 포트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A 있죠. A. 제가 A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이 초록색은 그렇게 했을 경우에 40년 동안 꾸준히 계속 산 겁니다. 이분요. 계속 투자를 했어요. 그랬을 경우에 수익이 110만 달러가 됐다는 겁니다. 지금 2020년 팬데믹 직전 2019년 말까지 하면 110만 달러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파란색 경우 있죠. 파란색 경우가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약세장 진입 때마다 약세장 20% 지금은 아니지만 20% 떨어지면 겁이 나잖아요. 그럼 주식 올 매도합니다. 큰일 났다면서 올 매도하죠. 성공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여태까지 찰스업에서 보면 대부분이 어제도 제가 자금치 말씀드렸다시피 20% 위에서 재지집하느라는 겁니다. 여태까지 사람들이 보면 많이 받았던 사람이 다시 재지집하는 것은 바닥에서 사지 못하고 마음이 편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보다 위에 더 올라간대 하다가 20% 위에서 샀다는 경우에 그래도 어찌되었건 61만 달러는 벌었다는 겁니다. 근데 세 번째 경우는 대부분의 미국 사람이 많이 리먼 사태 때 워낙 힘들어지고 하니까 주식을 모두 매도하고 그 다음에 10%를 그냥 저축을 했다는 겁니다. 이분도 요 시기에 재진입하기 직전까지 떨어질 때는 저축을 했다는 겁니다. 그냥 예금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경우에는 수익이 48만 달러에 불과하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 과거의 상례, 과거에 이제 시뮬레이션을 했을 뿐이지만 저 대부분의 경우에 특히 최소한 미국 주식을 보신다 그러면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은 분명히 다르다고 여러 번 강조드렸는데요. 미국 주식의 펀더멘탈, 미국 주식의 힘, 미국 주식의 장기 성장을 믿는다 그러면 저는 웬만한 분들은 계속 여러분들 계속해서 투자를 계속하시는 게 나아질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오늘 찰스 수업의 자료를 보여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시간 없으신 분 이거 직접 검색해서 예, 보시고요. 예, 예. 검색기만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40년 동안 투자를 한 적이 없는 분들이 사실 훨씬 더 많잖아요.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자료를 보고 과연 내가 이대로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불확실함이 그렇죠. 굉장히 클 텐데 그래도 시장이 좀 안 좋을 때는 이런 역사적인 통계가 굉장히 또 의미가 있다라는 걸 우리 시청자분들이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많은 분들이 좀 스트레스를 해소를 네. 할 부분을 많이 찾고 계실 텐데요. 그럴 때는 이제 경제 공부를 조금 더 깊게 하는 그렇습니다. 게 네. 내면을 좀 키우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3프로TV 그리고 미국 주식에 미치다에서 여러분을 위한 여러 가지 콘텐츠 계속해서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이어지는 오늘 아침 라이브도 함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